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5일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라며 총괄선대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한다는 의사를 밝혔다. 이날 김 위원장은 아침 자택에서 나오면서 총괄선대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뜻이 안 맞으면 서로 헤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했던 일인데 주변 사람들이 쿠데타니 뭐니 이딴 소리를 한다.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대선 위에 노력할 필요가 있겠냐고 했다. 김 위원장은 이날 윤 후보가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선대위 쇄신 구상을 하는 것에 대해선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. 윤 후보와 의견 교환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후보와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. 윤석열 후보가 김 위원장을 배제한 선대위 구상을 인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. 그만두면 내가 그만두는 것이지 해촉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딨나라고 말했다. 한편 김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달 3일 국민의힘 선대위에 극적으로 합류해 선거 캠페인을 진두지휘해온 지 33일 만이다. 윤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해촉을 포함한 선대위 쇄신 구상을 발표한다.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자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.